선생님, 바람이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네, 뭐 시원해요. 저는 좀 꿉꿉하네요. 그런가요? 장마철이라 그런가 좀 마른 바람이 아니고 습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땅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 여기 코너 땅. 바로 앞에 전봇대도 있고 도로에도 인접해 있는 이 땅.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사이즈가 꽤 커 보여요, 어수장. 네, 사이즈 꽤 커요. 네. 거의 네모 반듯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모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지 정리를 한 구역이어서 농업용 건축만 가능한 이제 그런 토지.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해드려서 땅을 위주로 보셨던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는 농사를 잘 지어라 하고 예쁘게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라에 돈을 들여서. 아. 그래서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 역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상가 창고 등만 건축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 하면 농취증이 당연히 있는 거죠? 농지는 무조건 농취증이 있어야죠. 응.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는 주소 이전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무조건 주소 이전 해야죠. 전이니까? 네. 아, 그 대신 주택으로 말고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지어야 된단 말씀이시죠? 우리 이 PD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송 소장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택도 되고 상가도 되고 창고도 됩니다. 단 사용의 목적이 농사용이어야 돼요. 아, 농사용이어만. 그러니까 농업인이 나는 농사를 여기서 지으면서 살 건데 집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수확한 것들을 뭐 가공해서 뭘 만든다. 그래서 팔 거다. 상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게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무조건 건축을 하려면 네. 농업용으로만 가능하다. 주택, 상가, 창고 다 되지만 농업용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꽤 커서 농업용으로도 충분히 수확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주위에 비닐하우스도 꽤 있고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면 야, 저기 농업용 아닌 데도 있고 저 백다방도 있네. 네, 저희 지금 보니까는 저기도 네. 농업용 상가를 만들어 두셨는데 어떻게 백다방이 입점이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뭐 저렇게든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연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백다방이 지금 입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옆에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 뒤에 비닐하우스 짓고 계시는 모양인데 꽤 크겠다. 여기도 농업용으로는 뭐 충분히. 네, 옆에도 비닐하우스 있죠? 네. 이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긴 땅이 똑같이 생겼어요. 야,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 면적이 한 890평가량 됩니다. 오, 역시 크다. 넓은 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안쪽이 아니라 양쪽 다 쓰실 수 있는 모퉁이 땅이라서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곳의 입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쪽이 이제 고산 시내, 고산리 시내쯤이 되겠고, 저쪽은 이제 끝으로 가면은 엉알 해안, 그리고 거기서 엉알 해안에서 좌회전하면 수월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메인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어떤 동수산물센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건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쪽도 다 경지정리구역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저기도 예쁜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죠? 그렇죠. 저기도 지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우리 토지 바로 옆에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농업인이셔야 된다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농업인에게는 완전 좋은 땅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인기 관광지로 가는 메인 도로에 붙어 있고 기반 시설도 다 있는데 평당 60만 원이니까 굉장히 지가가 좋은 거예요. 오. 눈여겨서 특히나 농민이거나 그쵸. 농업인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땅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뭐 굉장히 은혜로운 네,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 그래요? 송 소장은 절에 다닙니다. 참고로 절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환경명 고산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938제곱미터 889평입니다. 지목 전이에요. 주소 이전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고요.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농업용으로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요. 전기하고 상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산초등학교, 고산중학교, 하나로마트 모두 다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엉알해안 그리고 환경면사무소 출장소 모두 다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월봉 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땅이야 사실 뭐 드론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서 저희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단가가 좋은 그런 토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이렇게만 있고 저쪽으로는 상수도가 없어요. 농업용수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 안쪽에도 저희가 토지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평당 30만원에 매입하실 수 있는 토지가 두 필지 정도 있으니까 나는 농업용으로만 쓸, 농사용으로만 쓸 토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30만원짜리 토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농업용 건축만 가능한 유명 관광지 인근의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